1등급 2000m 로드 투 G1 챔피언십 경주 북경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5번 트리플 나인 좋은 출발을 보입니다. 5번 트리플 나인과 7번 뉴욕망치, 10번 마스터 윈까지 3마리가 나란히 앞서 나오고 10번 마스터 윈이 먼저 앞섭니다. 10번 마스터 윈 선행을 잡습니다. 2마신 3마신 차 벌려나가면서 선행 강공을 펼치는 10번 마스터 윈, 7번 뉴욕망치가 2위로 따르고 9번 점보 블레이드가 3위로, 5번 트리플 나인은 안쪽 자리 4위로, 12번 챔프라인이 5위로 따르고 그 뒷선에 1번 로열 루비와 8번 생일 기쁨, 안쪽에 2번 월드 넘버원이 중위급을 형성합니다. 10번 마스터 윈 여전히 선행 강공을 펼칩니다. 7번 뉴욕 망치가 2위로, 9번 점보 블레이드가 3위로 계속해서 순위 변동 없이 달리고 있고 12번 챔프라인이 이때 3위권까지 도약해 나옵니다. 5번 트리플 나인은 안쪽 자리 계속해서 4, 5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번 마스터 윈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직 선주로 중반에서도 10번 마스터 윈 계속된 선두, 12번 챔프라이드 언세 2위권까지 도약해 나왔고 7번 뉴욕 망치는 3위로, 바깥쪽 9번 점보 블레이드와 안쪽에 5번 트리플 나인이 4, 5위권 형성했고 1번 로열 루비가 6, 7위권 달리는 가운데 11번 아델의 축제도 점점 격차를 좁혀냅니다. 중하위 그룹을 이끄는 말은 8번 생일 기쁨과 그 뒷선 2번 월드 넘버원입니다. 10번 마스터 윈 계속된 선두 지켜나갑니다. 12번 챔프라인과 안쪽에 7번 뉴욕 망치 3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고 바깥쪽 9번 점보 블레이드와 11번 아델의 축제가 속속 격차를 좁혀나는 가운데 10번 마스터 윈을 넘어설 듯 9번 점보 블레이드와 11번 아델의 축제가 앞서 나오면서 직선주로 접어듭니다. 7번 뉴욕 망치와 10번 마스터 윈, 바깥쪽 9번 점보 블레이드까지 3마리가 앞서 있고 뒷선에 5번 트리플 나인이 4위권 바짝 따라붙습니다. 5번 트리플 나인 안쪽에 빈 공간을 파고들면서 안쪽에서 힘을 냅니다. 7번 뉴욕 망치, 바깥쪽 9번 점보 블레이드, 안쪽에는 5번 트리플 라인입니다. 7번, 9번, 5번 3마리의 선두권 접전. 바깥쪽 9번 점보 블레이드와 7번 뉴욕 망치, 안쪽에는 5번 트리플 라인이 조금 뒤쳐져 있습니다만 막판 힘을 내는 5번 트리플 라인입니다. 5번 트리플 라인과 7번 뉴욕 망치, 9번 점보 블레이드의 숨막히는 접전. 7번, 9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에 그 뒤 5번 트리플 라인이 3위로 따랐습니다. 7번 뉴욕망치와 9번 점보블레이드 이번 경주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도 계속된 접전을 펼쳐나갔습니다.